진도 여성들은 노래로 말을 해요. 노래 음도 상황에 따라서 슬프게 할 때는 슬프게 애환이 담겨서 슬프게 해야 되고. 이로는 백일삼 언제 짜고 진정해 갈까. 삶의 방편이죠. 이 노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세월은 유수와 같다지만 청춘의 시절은 다 가고 어느새 백발이 가득하다. 야속하게 흐르는 세월. 하지만 그 세월이 남긴 귀한 선물이 있으니.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 까나니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놀다 가세 놀다 나 가세 저다 남도청과 남종화의 전통을 꽃피운 문화의 보물섬 진도. 경랑의 세월에도 꿋꿋이 지켜온 진도의 그 특별한 생명력이 아침의 활기를 머금고 깨어난다. 진도에서 나는 모든 것이 모여든다는 생동감 넘치는 이곳. 바다 내음 가득한 오일장엔 진도 여성들의 치열한 삶과 소리가 있다. 물이 좋고 산이 좋고 기가 막힌 데가 진도야 아주. 공기 좋고. 아이고 나도 옛날에는 잘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버렸는데 육잡이기는 못하고. 아. 산에 가나 밭에 가나 많이 불렀지. 맨날 밭에 가도 노래 산에 가도 노래. 좀 가까이 오네. 진도 여성들의 구성진 가락 속엔 오랜 서름의 세월이 있었으니.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진도. 섬이지만 농경지가 많아서 열의 일곱은 농사를 짓고 살았다. 하지만 진도의 농사일은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의 몫이었다. 진도는 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섬입니다. 그리고 유배지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진도만의 고유한 문화들을 만들어냈는데 여성들이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사 노동의 분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논일 밭일을 여자분들이 다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지단한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진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애환을 녹여내고 달래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노래예요. 농촌의 여름은 무더위를 피해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봄에 뿌린 씨앗이 햇살을 받고 탐스럽게 익어가는 진도의 들판. 초록빛 싱그러움과 아름다운 결실은 땅과 햇살과 물, 그리고 진도 여성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냥 나와서 먹은 줄 알고. 그냥 나와서 먹은 줄 많아. 참말로 해서 자식들 믿게 살리고 하려고 하면 이 촌 사람들이 너무 고생이 많아. 옛날에는 다 그랬지. 고단한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진도의 여성들.
시켜서 밥에서 끼래 먹고 또 돈 벌러 간다고 산 것이니까 돈 벌어야 자식들하고 또 살 것이라. 옛날에는 부모들은 오직 아들만 생각했잖아요. 딸은 아예 공부를 같이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아들. 그래가지고 나를 공부를 안 시켜갖고 우리 어머니랑 모하러 간단 말이에요. 뭐 어머니랑 나랑 모하러 가서 한 대 모도 제가 하러 다녔어요. 어머니랑 모내기를. 아니 오늘 되고 진도의 여성들은 어린 나이부터 들판으로 나와야 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하루하루 견뎌온 고단했던 삶. 그 힘든 일상을 버티게 해준 건 바로 노래였다. 아리아리랑 서비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한과 서름의 세월이 노래가 되어 진도의 들판을 울린다. 부러져라 일세나 보는데 기포도 많아. 김매는 거, 또 고추 따는 거, 뭐 구이자 따는 거, 뭐 이런 거의 모든 농사가 굉장히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다 여자들의 몫이죠. 남자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입는 것까지 또 생산을 해야 되니까 목화를 타서 실을 만들고 또 그걸 배를 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낮에 할 수 없는 일이죠. 낮에는 바깥 일에 들 일이 많으니까. 돌아라 뱅뱅뱅 돌아라 어리렁 서리렁 찰도 돈다. 끝없이 펼쳐지는 수평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기운이 서린 남도의 섬에 또 다른 삶의 소리가 흐른다. 강강술래는 추석날 전후 달밝은 밤에 펼쳐지던 부녀자들의 민속놀이다. 여성의 놀이가 적었던 그 시절에 활달한 여성의 기상을 보여주는데 전라남도 진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남해안 지방에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춤과 놀이가 어우러지며 마을과 마을의 화합을 염원하던 강강술래. 여성들에겐 축제의 장이었다. 진도의 소녀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강강술래를 접했다. 그리고 그 구성진 소리와 함께 어엿한 여인으로 성장했다. 따라 따라 막내 따라 강강술래 밥 잘 먹고 곱게 커라 강강술래 인두코보시네 전지. 어린 딸이 곱게 커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원하는 어머니의 마음. 진도의 여성들은 강강술래 노랫말에 자신의 소망을 담았다. 22살 먹어서 이 동해리라는 진도면 동해리라는 마을로 결혼을 했지요.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결혼해서 시집살이 하고 사는데 밤에 강강술래 소리가 아주 들키더라고요. 그래서는 무슨 강강술래가
우리 마을에서 보면 명절 때면 엄마들이 우리 마당에서 많이 했었는데 강황술의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처럼 사살 가니까는 바로 우리 큰 집 옆에 기아집 마당이 큰데 거기서 한 30명을 조직해갖고 그렇게 강황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하고 싶어 할 줄 아니까 늘 해봤기 때문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빼는 것도 조금만 빼. 강강술래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알아먹잖아. 무슨 놀이든지 이렇게 장단을 제일 많이 보거든. 그렇게 꼭 그것을 뛰고 제일 진강. 연세 지긋한 어르신부터 젊은 여성들까지 요즘도 진도 여성들에게 강강술래는 삶의 노래다. 문지 새끼를 잡았네. 매운 시집살이와 힘겨운 농사일에 지친 옛 여성들뿐 아니라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며 가슴에 쌓인 한을 소리와 춤으로 떨쳐버리는 시간. 강강술래는 진도 여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다. 나가라고. 그럼 여기 같은 게 지금 전수야. 여기 손 잡아. 옛날 할머니들 고생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할 때 강강술래 그 속에서도 재밌게 했던 이 놀이를 맥이 끊겨서는 안 되니까. 강강술래는 여러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밤하늘의 달처럼 둥근 원무 속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놀이와 소리의 향연. 그 화합의 소리는 진도 여성들에게 따스한 위로가 된다. 걸어갈 때는 춤 사이로 걸어가다가 이제 자진 머리가 나오면 이제 억신억신 뛰면서 웃고 이제 긴강술래 할 때는 달도 온다 달도 온다 사랑이 얽혀서 그게 달도 온다 하면은 막 어떤 분들은 울고 막 그래요. 소리와 춤과 놀이가 어우러지는 강강술래. 구성진 가락에 가슴에 한을 싣고 사뿐사뿐 발디딤새에 신명을 담고 다채로운 놀이에 웃음을 담아 한바탕 뛰어노는 해방의 시간. 그 진한 남도의 소리와 함께 진도의 여성들은 어제보다 나은 희망의 내일을 그렸다. 저는 태어난 바 동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대회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할머니의 뒤를 이우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놀이 문화잖아요. 여자들이 아랑네들 옛날에 뭐 달이 뜨면 달 밝은 밤에 나와서 놀이 문화가 이제 저희 엄마 세대도 그런 세대셨어요. 강강술래를 들으면 그냥 당신도 모르게 달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고 이러는 건데. 강강술래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역사의 혼란기를 거치며 우리의 일상에서 잠시 잊혀졌다. 하지만 그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으니 강강술래는 여성 공동체의 멋을 보여주는 최고의 신명으로 평가받으며 1966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그 강강술래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다 보니 어느 땐가는 옛날에 그런 일을 생각하면 이것이 여자의 한풀이도 되는 것 같다. 마음속에 그 있었던 말을 옛날 사람들은 놈한테 가서 속의 말도 못했어요. 쫓겨나니까 다 참고 살았잖아요. 그런 말을 강강술래 설설이 이렇게 만들어서 매기더라고요. 강강술래의 문화재 지정 당시 진도에서 최초로 보유자가 된 양홍도 명인. 그녀는 토속적이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가난과 서름의 시절을 소리에 실어 진도 여성들을 위로했다. 잡은
그 뜻을 이어받은 진도의 여성들이 오늘도 강강술래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다. 공차도 포차도 되었네 자봉콩 옥주걸 군지 새끼를 잡았네 공 하나 포다 하나 던졌더니 오곡 백곡이 철시고 강강술래 강강술래 임그리고 못 산다고 강강술래 오동초야 타름 받고 강강술래 임의 생각 철론한다 강강술래 한을 신명으로 슬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강강술래 보름날 밤을 밝히던 그 화합과 신명의 놀이는 여성을 넘고 진도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예술로 자리매김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지만 농사를 주업으로 삼아왔던 소포리 사람들. 그곳엔 농사일에 지친 여성들을 위한 위로의 노래가 있다. 절절하고 가슴 시린 가락 사이에 고스란히 스며있는 진도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가슴에 쌓인 서름이 소리가 되어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어두운 세상에 생겨나서 밝은 세상에 다늘 근네 밤이로는 배질쌈하고 낮이로는 바라고 메고 엄매 엄매 우리 엄매 달라고 나를 낳으세요 그를 공부나 시켜주래 아깝다 내 청춘아 언제 다시 돌거나 밭이 옆 끝에서 저 끝이 안 보여요. 일을 하다 나면 땀을 찍찍 흐르고 집이 오면 또 보리쌀 끓여서 열두리 씻고 밥을 해서 창을 차려드리고 나면 뭐 아무리 추워도 땀이 나서 옷이 젖게 되고 애기 여기 옆구리다 젖먹이고 밥잠 먹고 그저 가서 일뱉기는 몰랐어요. 일뱉기 19의 시집아 안무보는 시할머니 수발과 어린 시동생까지 건사하며 살아온 한많은 세월 한남리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며 굽이굽이 삶의 고개를 넘어왔다. 지루한 일상을 달래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 마늘 까는가? 소포리 노래방 회원이자 사촌 동서인 박미정 할머니.
아이고, 갑자기. 외로움을 달래줄 정다운 밭. 그리고 정성이 깃든 먹거리와 함께 지쳐있던 마음에 생기가 돌아온다. 큰 업내랑 왔는가? 응, 큰 업내랑 잡숙에 그래서 구워 갖고 와서 맛있어. 그안잡숙가 무슨 기름 거 들어갖고 왔냐, 저 잡숙에. 따먹고 반 까먹고. 반 까먹어. 요새 편찮아갖고 무슨 못 잡순다 하길래 이런 거 또 입맛 조금 고칠랑가 하라고 해갖고 왔습니다. 비가 갠 후 청량해진 날씨만큼 정다운 벚과 함께 걷는 길은 가볍고 경쾌하다. 두 사람이 향하는 곳은 한남리 할머니가 직접 일구고 갖고 온 소포리 노래방. 1983년 문을 연 이곳은 소포리 여성들에게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이다. 일하는 틈틈이 노래방을 찾아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 소포리 여성들은 그 해방의 시간을 통해 마음속 시름을 비운다. 그리고 그 빈 곳에 채워진 신명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흥이 많으니까 말도 못하게 재밌지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장단 음악 그거 빼기는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 순간에는 저는 한남네 어머니와 그 소포리 노래방의 정말 큰 역할은 바로 그 노래들의 소중함을 본인들이 인식하고 상기에 내고 또 노래방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해내고, 그러니까는 발굴이라는 게 없던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던 거를 다시 되찾은 거죠. 한남네 할머니의 든든한 수제자인 이옥지 할머니가 오늘은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 더위에 지친 노래방 회원들에게 든든한 보약이 될 여름의 별미.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과 함께 맛있는 냄새가 피어나고 그 구수한 냄새와 함께 소포리 노래방엔 정다움이 깃든다.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의 미소에 고즈넉했던 집안도 어느새 분주해진다. 노래방 회원들은 기다림의 지루함을 진도 홍주로 달랜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정다운 시간. 한번 한 자리 해볼까? 아이고 대고 처음 갔을 때 노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갔죠. 그래갖고는 갔는데 이제 선생님 거기서 노래를 개치더라고. 엄매들을 그러면 저녁에 파자극 갔다가 오면은 이제 가면 엄매들은 다 가서 노는데 이제 우들은 늦게 가. 그러면 한남네 선생님이 먹을 것을 또 그렇게 잘해. 그래갖고 그런 거 돼갖고 먹으라고 주고 또 앉아서 부르라고 따뜻한 데도 앉히고. 그래갖고 잘로 거기서 노래를 배운다고 배웠어. 시원한 비를 맞고 생기가 돌아오는 처마 및 호박꽃처럼 소포리 여성들의 마음도
노래와 함께 생기가 돌아온다. 한남리 할머니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자라난 소포리 소리꾼들. 그들이 부르는 삶의 노래는 세상을 울리고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늘 가슴 절절한 아픔들이 이 어머니들 소리 속에서 늘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말 소리를 하는 전공하는 소리꾼들이 하는 소리보다도 어눌하지만은 이분들이 하는 노래는 체화되어 있는 삶의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아프고 더 뜨겁고 그러거든요. 불맛과 시간을 머금고 푹 고아진 백숙. 그 진한 국물만큼 소포리의 여름은 깊어가고 노래방의 소리도 깊어간다. 노래로 말을 하고 가슴으로 부르는 소포리 여성들의 노래. 그 노래가 있어 진도의 여성들은 어제를 견디고 오늘을 살고 내일의 희망을 꿈꾼다. 재미가 거짓말로 하나 돼. 이런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 세상 만물은 땅에서 나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땅의 정직함. 그것이야말로 농사를 주업으로 여겨온 우리 민족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삶의 원칙이었다. 어머니의 품처럼 정답고 푸근한 땅, 그리고 들판을 울리는 어머니의 노래. 바로 남도 들노래다. 진도의 남도 들노래는 처음에 지정될 때도 조공래 선생님이셨고 지금은 조공래 선생님의 딸인 박동래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여성분들하고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점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진도의 특성이다. 그것은 진도 여성들이 논농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주 특별한 점이고요. 열두 어루러를 다 걸구야 어이야 이름난 소리꾼이던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레 진도의 토속적인 소리를 익힌 소리꾼 조공예. 그는 꾸밈없는 소리에 강인함을 간직한 진도 소리의 어머니였다. 제가 조공래 선생님이 육자배기 뭐 이런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전문 소리꾼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이분이 도대체 진도에 사시면서 일하면서 언제 이 노래를 다 배워 사실까? 본인이 타고난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목 안에 있는, 우리는 소리꾼은 몸이 악기라고 하니까 몸 안에 있는 그 악기가 굉장히 훌륭하셨고요. 조공예 명창의 뒤를 이어 남도 들노래를 이어가는 박동래 명창은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40년 된 창고를 두드리며 지난 추억을 돌아본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낭낭한 창고 소리,
어머니의 노래처럼 그립고 다정하다. 소리는 이제 제가 이제 종종 이제 간섭하고 요거 이렇게 줄도 좀 당겨주고 이제 북은 많이 못 쳤어도 장군에 제가 많이 좀 쳤었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좋고 낙낙하니 그럽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지금. 조국내 명창은 여성으로서는 혹독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어둠의 시간을 소리로 달래며 마침내 명창의 반열에 올랐고 진도 여성들의 삶이 담긴 들 노래를 세상 밖으로 이끌었다. 노동의 소중함이 담긴 남도 들 노래, 그 소리의 가치를 세상에 알린 것이다. 저희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모든 게 이제 힘이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제가 신경을 쓴다고 해도 그때 그 우리 어머니 때 그 전성기를 뭐 전자도 안 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그 완전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들노래가. 조국내 명창의 사후 남도들 노래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것도 그렇게 더욱 진도의 여성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남도들 노래를 지켜왔다. 남도들 노래는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화합의 노래다. 이거는 저실살이라고 옛날에 이제 그 엄마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일할 때 이제 수건 쓰고 일하면 수건이 벗어질까 무슨 게 된담 냉크를 이렇게 감고 또 뜨거울 때는 이것이 또 이제 그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옛날에 썼어요. 옛 여성들이 남긴 소박한 삶의 지혜. 들 노래의 전통을 지켜가는 진도의 여성들은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는다. 농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동작을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노래가 그 동작을 일치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죠. 이게 장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함께 그 장단에 맞춰서 하면은 동작이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모든 채비가 끝나고 들에 나갈 시간이 되었다. 남도 들노래는 진도에서 벼농사를 지을 때 부르는 노동요이다. 모를 찌고 모를 심고 논을 매는 일년 농사의 모든 과정이 들노래의 힘찬 가락 속에 담겨 있는데 목청 좋은 소리꾼의 선소리를 들으며 들판을 누비다 보면 농사의 힘겨움도 모두 사라진다.
이렇게 일하면서 흥겨우게 노래하면 춤추고 그게 우리는 참 재밌어. 아 힘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여기 오면 그냥 해서도 다 풀어보고 야 재밌어요. 하나 둘 셋 넷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나 하루 종일 허리 숙여 모를 내고 한여름 떼약볕 아래 김을 매는 농사일의 고다담도 구성진 아리랑 가락에 모두 풀어버리고 진도의 여성들은 풍요의 내일을 꿈꾼다. 진도의 어느 산자락 박동매 명창은 그리운 이를 만나기 위해 산길을 오른다. 혹시 우리 엄마가 더 살아 계셨어도 그 길이 그 길이고 이 길이 이 길이겠구나. 너는 그래도 딸 한나에도 아기들 데리고 고생함시로 삼시로 그래도 들노래 잘 이끌어 나가고 나는 너를 믿고 무심했던 딸을 탓하는 듯 어머니의 무덤가엔 잡초만 무성한데 우리 엄매 아이고 엄매 참말로 딸 낳기는 식구니와 엄매 건배 우리 엄매 외꽃 따고 배꽃 따서 날만 달로 온다더니 어찌 그리 못 오신가 우리 엄매 그리움의 깊이만큼 커져만 가는 울음소리 두고 갔는가 박동매 명창에게 어머니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지는 그리움이다 우리 엄매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실 분께 힘도 하나도 없고 엄매 여기 앞에가 석비가 세워지기를 했는가 반침이 되기를 했는가 반침 못해도 석비는 내가 꼭 세워드릴라 내가 너무너무 철도 늦게 들고 엄매 너무 미안해요 엄매 어머니가 엄매. 세상을 떠난 후 소리도 놓고 세월도 놓고 모든 것을 놓아버린 세월이었다 하지만 서름의 세월을 진한 눈물에 흘려보내고 끝끝내 돌아온 어머니의 품 이제 남도 들노래는 따스하고 온화한 남도들판의 품에서 아름답게 다시 피어날 것이다. 땅의 위대함과 노동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진도의 어느 화창한 여름날 날씨만큼이나 밝고 유쾌한 미소가 강송대 명창의 얼굴에 가득한데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동생들과의 만남 때문이다 딸로는 내가 큰딸 그다음에 작은 딸 그다음에 셋째 딸 이제 한나만 서울가 있어 지금 넷째 딸이 세 자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생전에 방송에 출연했던 어머니의 모습이다. 저희 어머니는 진짜 그 하시고 싶은 국악을 그 옛날 시절이라 못하게 부모들이 못하게 해서 못하고 가시니까 한이 맺혔다. 내가 내 한이 국악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집안에서 못 말리고 또 너희 집 시집온게 너희 집 어른들도 어른들도 이걸 접근 못하게 엄격 그런 데는 엄격했어. 못하고 해갖고 내가 그래서 한이 졌는데 내 한을 네가 자 풀어라. 네가 내 한을 풀어주라 분명히 그랬어. 소리꾼의 꿈을 키우던 이근여 명창. 타고난 재능과 소리에 대한 열정으로 스승 이화중선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인해 날개를 펼치지 못했던 어머니에게 맞딸인 강성대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준 자랑스런 딸이었다. 광주에서 주로 활동하던 강성대 명창은 몇 해 전 고향인 진도에 돌아왔다. 그리고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있는 고향집에 터를 잡았다. 어머니 사진이 지금 어디 깊이 들었을 거 좋은 사진도 있을 거지만 미처 못 찾고 이 사진만 지금 보고 싶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 계시면 좀 더 잘할 건데 좀 성격이 가달가달해갖고 내가 좀 그러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잘했으면 좋을 건데 그랬다. 오와 세상 여러분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나도 엊그제는 홍안이 뜨니 어느덧 늙었구나. 지나간 일 헤아르니 내가 어떤 일이 무엇인고. 한번 나 참 죽어지면은 풍망산 천흙이 되고 우리가 백발을 모두가 부를 적은 원수야 원수가 따로 없고 백발이 모두 원수로다. 강성대 선생님 소리 안에는 그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판소리는 성음 노름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성음이 굉장히 다르세요. 목을 넣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식임새도 살짝 다르긴 하지만 식임새로 만들어내는 소리의 느낌, 음색 그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세상 내가 심긴 호박방모가 담장을 넘네. 사람은 늙을 것이 아니야. 내가 언간 벌써 엊그제 같은데 82살이라면 참말로 어이가 없어. 그렇게 요번 날 우리 아들이 퍽퍽 운다니까 와서 보더니 아이고 미 무거워라. 이 시체는 먹지가 제일이야. 아이고 무거워. 먹고 봐야지. 우와. 우와 잘 한여름 햇살을 받고 빨갛게 잘 익은 수박처럼 제자들을 향한 명창의 마음도 단단하게 연그러 가는데. 자 먹어. 먹고 마음 돌리고 시원하게 먹고 공연 잘해야 돼. 선생님 오늘은 공연을 육자배기하고 또 어떤 거 해요? 전에 눈이 녹아 해봐. 오늘은 강성대 명창이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날. 제자들은 공연을 앞두고 스승의 집에 모였다.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스승의 귀한 가르침. 하지만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스승의 마음은 조급해진다. 뻐꾹 세우는 여름이 오면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해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는 다짐도 새로워진다. 여름인 줄 알고.
내다 나무 아비타고 2번 응경 노래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스승과 지자의 마음을 싣고 노래는 한여름 청량한 바람과 함께 고즈넉한 시골집 담장을 넘는다. 꽃나이 바나끈 천봉이여 내려 아무래도 이제 저 감정에서 우러나는 그런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음으로 내놓는데 모든 사람 그 삶에 곁들어서 그걸 다 겉으로 구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로 하는 것을 노래로 하지 않아요. 밤에나 밤에나 낮에나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참 사랑이로구나. 선생님만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성음이 판소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선생님만의 민요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판소리를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공역을 한다면 민요는 이렇게 떠는 음을 얇게 얇게 하게 하나하나 잡 여러 음들을 선생님은 세세하게 짚어 가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도의 여름이 남도 소리의 신령으로 가득해지는 시간. 소리꾼들은 화려한 의상을 갖춰 입고 모든 채비를 마쳤다. 노명창부터 어린 꿈나무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오늘의 무대. 네, 첫 번째 무대 전라남도 무용문화재 남도 작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잡가 공연이 시작되고 나이를 잊은 노명찬이 열정해 제자들도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뜨거운 소리 열정에 관객들도 하나가 된다. 진도 소리판의 절정은 진도 아리랑이다. 남도의 흥취 가득한 그 소리를 들으며 모두가 함께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 다른 판소리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목소리가 굵게 나는 부분도 있고 안 굵게 나는 부분도 있고 되게 제각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말 재밌고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정신 있고 이렇게 활동할 때까지는 무조건 많이 가르쳐서 좋은 제자를 내놓음으로써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듯이 강송대도 예, 이름이라도 남아야 쓰겠다 하는 생각에서 많은 양성을 시키고 싶습니다. 제 소망이 그것입니다. 바다로 외지로 떠난 남자들을 대신해 가족을 지키고 일상을 지켜온 세월. 그 힘들고 퍽퍽했던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인 가슴의 한은 소리가 되고 노래가 되었다. 그렇게 진도 여성들의 소리는 꽃이 피고 지고 열매를 맺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듯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진도의 보물이 되었다. 진도 여성에게 있어서 노래들은 삶의 방편이죠. 이 노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쌓인 그런 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통로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민속이라고 얘기하고 문화재라고 얘기하고 또 전통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누가 지켜왔습니까? 그 여자들이 지켜온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럼 그 지켜온 그 전통 문화는 어디에 기록됐겠어요?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술, 노래와 이야기와
혹은 이 의례, 이 식임이라든가 다시 얘기해서 의례, 이 의례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는 거예요. 특히 진도 지역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여성들이 지켜온 전통이라고 하는 그 맥락,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날고 새면 치게 갈 길을 짊어지고 심상 골골이 웬일이냐 여보하라 동무들아 너는 저거를 피고 나는 이거를 피어 부러진 장보 떨어진 낙엽을 긋고 비고 뭉뚱거려 신 끝대로